기본적으로 하체를 한번 했는데 지금 테스트 후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지금 언덕을 넘습니다. 찌그덕 하고 소리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중고차 구매할 때도 그렇지만 하부 부싱 문제라던가 이걸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거를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중고차를 사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언덕을 넘어볼게요. 그죠? 방금처럼 끄끄덕 끄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무가 비비는 듯한 이런 소리가 나요. 가급적이면 사실 제일 좋은 건 겨울에 냉간시, 그리고 냉간시라는 게 시동을 걸어서 좀 주행하기 전에 정비센터에 갖다 놓으시면 아마 정비소 어디든 이제 가셔서 리프트 떠가지고 차를 이제 고무 부싱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은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는 곳들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런 부분들을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고.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예, 1차적으로는 그 뒤에 대부분의 하체 부품들을 다 교체를 했어요. 딱 하나 교체를 안 한 게 뭐였냐면 멤버였었거든요. 근데 멤버 부싱도 따로 교환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멤버 부싱만 교환하는 비용이나 사실은 멤버를 교환한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고, 그래서 그냥 멤버를 주문을 해서 교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자세한 건 또 정비소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세천년카의 김서 대표입니다. 오늘은 저기 GLT 차량이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또 뒤에 하체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. 사실 1차적으로 거의 뒤에 모든 하체 부품을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리가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멤버에서 부싱이 이루어져 있는데 멤버 부싱이 이제 손상이 되면은 그에 따라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. 막 부싱만 교환을 할까 하다가 사실 공구를 또 풀을 사야 되고 사정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맨발에 교체하는 게 개인적으로 합리적이겠다 싶어가지고 맨발에 정품으로 시켜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차량을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아, 30분 동안 또 혼자 이렇게 뜯었습니다. 멤버 지금 도착한 거는 이렇게 보이고요. 보면은 이제 벤츠 정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보통 멤버 한 20만, 30만 탈 때까지 이게 부싱이 그렇게 쉽게 손상되지 않는데 좀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뭐 교체를 해야 되니까 네, 작업을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많이 네, 많이 놀고 놀아서 얘가 부싱이 찢어지고 크랙 같고 여기는 좀 더 단단하고 얘는 지금 그나마 좀 나은 상황입니다. 얘는 더 놀고 야 얘는 진짜 많이 논다. 아내가 얘가 진짜 많이 놀고 소리 나네 얘는 아예 꾸벅꾸벅하네. 원인은 얘 같다. 얘 같다. 진짜. 예. 얘도 좀 얘, 노네. 약간 제가 제일 짱짱하고 조속보다는 운전속들 중에 많이 나가네. 예. 야, 이걸 이렇게 내렸습니다 또. 이게 두 번째 내려서 지금 이제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. 예. 나머지가 필요하고. 근데 이거 대우랑 그 쟤네 빼고 저기 풀러가지고 멤버랑 달린 애들만 제껴 올려야지 뭐. 안 돼요? 그게 안 돼요? 네. 다 내려야 돼 그냥요? 네, 다. 대우가... 그럼 젊은이들 오라고 해서 여기 위주로 하고 여긴 유리문 시켜놓고. 아 그렇게 해야 되네. 젊은이들 오라고 해서 같이 내려야 되겠네요. 젊은이들이라고 하면 저희 아니, 이제 이대로 놓고 하면 돼요. 아 이대로 놓고 해도 돼요? 여기 그럼 여기다 놓고? 근데 그렇지 내려야죠. 내리고 쟤를 올린 다음에 합체를 여기 위에서 해서 딱 올려버리면은
깔끔할 것 같아요. 지금 하체 작업을 다 마치고 휠 한쪽이 되게 기스가 많아가지고요, 조수석 뒤쪽 휠을 중고로 구입을 해서 2호점에서 지금 교체를 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. 그 앞에 GLK 현재 부품이 이제 왔습니다. 소리가 계속 나서 아무래도 앞쪽에 이제 부싱 하나를 갈았으면 좋겠는데 얘 따라 안 나온대요 원래 처음에는. 그러다가 지금 이베이에 주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만 또 따로 도착을 했습니다. 한 보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왜 일체형인지 알겠는 게 여기가 이렇게 이랑 물고 있네요. 양쪽이 다. 그래서 이거 벌려가지고 이거 고무 부싱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얘 스테빌라이저 바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고무만 이렇게 시켰는데 늘어붙어가지고 시간이 오래돼서 다 이걸로 쳐가지고 지금 했고요. 이거 다 긁어낸 다음에 새거 낄 예정입니다. 지금 이제 하체 다 수리 끝나고 시운전을 나왔습니다. 돌아보고 있고요. 어제 수리를 하고 아침에는 저희 고모님이 시운전을 해보셨는데 소리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후 돼가지고 한 번 더 차를 한참 세워놓은 후에 회사로 복귀하면서 현재 이제 시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. 뒤에서 이제 보통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많이 나면 부싱이 많이 녹았거나 찢어졌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그리고 키로수도 이제 거의 한 16만 100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리가 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, 하체 앞뒤를 전부 다 털었었다가 나중에 이제 앞에는 소리가 완전히 거의 다 잡혔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또 나더라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앞에 활대 부싱을 교환을 안 해줘가지고 앞에서 나는 게 꼭 마치 뒤에서 나는 것처럼 좀 들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어제 이제 어렵게 활대 부싱만 따로 이제 이베이에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고요. 교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었어요. 고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늘어붙고 이래가지고 다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는 거기를 이제 그라인딩으로 긁어내고 표면 맞추고 그 다음에 구리스 발라서 다시 도포한 후에 압착까지 시켜놓고 체결을 하고 시운전을 했습니다. 추운 겨울에 보통 소리가 나니까 아침에 한번 해봤고 오후에 한번 더 나오게 됐습니다. 일단 소리 한번 좀 같이 들어보시고요.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골목에 왔고요. 방지턱을 좀 넘어볼게요. 했고 소리 안 나오고 있고요. 스마트가 가고 나면 조금 세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 납니다.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, 정비사들도 더.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차는 또 뭐가 잘 나가고 어떤 차는 뭐가 안 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,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차 소리를 들어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어서. 충격이 컸는데 소리 안 나네요. 네. 지금까지 이제 그 GLK 차량 하체 소음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작업하는 것까지 영상에 다 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철 되면은 이제 차량들마다 하체에서 소음이 올라오곤 합니다.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기도 하고 딸깍딸깍 소리가 나기도 하고, 소음에 따라서 이제 작업하는 방향이나 작업에 대한 어떤 뭘 교체해야 될지가 정해지는데, 일부 고객님들은 이제 뭐가 잘 나가더라, 그래서 그거 구하는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있으세요.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직접 내방하셔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점검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